네, 반드시 먹을 식, 반드시 수익을 낸다. 돌아온 필식, 주식명과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필식! 필식. 네, 필식. 이렇게 채팅창에 역병님께서,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례가 각이 잡혀 있다, 참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든지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각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우선 우리 시장은 일단은 올라오고 있고, 수급면에서도 금융투자가 조금 담아가고 있고요. 환율도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데, 테마단이 이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위원님이 그간 해왔던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법이 굉장히 오늘 빛을 많이 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과연 끝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필식의 300초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오늘 첫날일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에 이제는 예의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대한 훼손은 분명히 없습니다. 주식 비중에 대한 확대 부분, 그리고 할 만큼 지금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유지하는 전략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더 유리한 부분은 분명하게 맞는데요. 오늘부터 왜 중요하냐면 어제의 모습에서 아침 초반에 대외적인 이슈 부분에 순간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을 다 들어올리는 모습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했는데요. 오늘 출발 모습에서 초반부는 좀 관망세로 나왔지만 코스피 정도에서 지금 현재 400억대,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억대 정도 매수 우위. 하지만 선물 시장인 미래 가격 쪽에서 보합 눈치를 보고 있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1500대까지 매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는 기관 쪽이 관망을 한다던가 소량 매수로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을 방어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군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고점이 빠르게 돌파가 나가는 것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겠고요. 이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신비적인 부분에서는 만약에 내가 지주사 표현을 좀 드렸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자신감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기초 소재겠죠. 철강화학, 비철금속, 정유 등등이 이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먼저 잠깐 보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캔들과 거래량을 수반해서 놓고 봤을 때 고점이 좀 열려있다라는 것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겠고요. 또한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고점에 대한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 자, 이 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이번 주는 특히 월말과 월초 효과는 사실 좀 다음 주까지 봐야 되겠지만 월말과 월초가 걸려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마저도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해줘야지만 시장이 좀 강한 위쪽 고점을 좀 탈환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쪽에 좀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단기적으로 들어가 있던 윤호공업을 하나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방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다시 한번 매물대가 좀 걸려들었다는 것과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리노고업은 오늘자부터 18만 9,200원대가 이렇게 다시 한번 걸려들 경우에는 저항대가 걸릴 경우에는 정리하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엔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포착기 통해서 포착주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보면 특히나 이제 합성 쪽에서 여전히 아무래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들에 대한 테마성 또는 개별의 이슈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합성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쪽에서도 조금의 불편한 사실은 종목을 길게 지금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개별 종목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업종 자체도 한동안 나오다가 업종의 확산이 나오다가 지금 딱 닫혀가지고 이번 주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도 주후반이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에 대한 영향이 계속 좀 있을 겁니다. 특히나 경제지표가 좀 발표될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그러면 변동성 타이밍을 언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피시코 포착기 쪽에서는 개별 종목군들이 현재는 한 7종목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연속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어제 이제 GS하고 묶어서 휴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K뷰티 부분도 한 번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서 어떤 종목을 집어넣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시장의 상승 추세에 대한 훼손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업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으로 후성을 전일 포착된 부분 속에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후성하면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 돌아온 필색을 통해서 요즘 부쩍 좀 잊혀졌던 종목군들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과 투신 쪽이 첫 번째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연속성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는 국내 냉매가스 최상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관점,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 부분에는 피연도 있었죠. 이 부분과 함께 2차 전지 쪽 전해질 중에 LIPF6 부분은 국내 유일하게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개별 재료 이슈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과 함께 반도체 전공정 쪽, 에칭가스 등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마리 토끼 모두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추가 성장을 가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서야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고 우리도 이제는 소재단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확산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단순절 라인은 앞쪽에 이렇게 매물대에 바닥권에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7,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 후성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